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조은글.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를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꿔 놓겠다며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신은 용서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